창가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순수 창작가요제 현인가요제 최종경선 함께해 주신 이분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서 참여하지 않은 창가팀을 자동적으로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럼 발표하도록 할까요? 네. 네, 중요하지만 본선 진출자들의 이름도 호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선 진출자 한 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현인가요제 본선에 진출할 첫 번째 팀 참가번호 7번 레일리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팀 시상하겠는데요. 네. 지금 호명되는 세 팀은 이제 본선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네. 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상해 주시죠. 네, 자 신라의 달밤상 시상 있겠습니다. 네, 시상은 매년 현인가요제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박극재 부산 서구청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라의 달밤상 참가번호 12번 김혜리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해야 되나요? 아, 오늘 호명되신 분들은 또 오늘 축하를 하고 내일 또 호명되신 분들은 또 내일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 오늘 상을 받으신 분들은 네. 본선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팀들인데요.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부세어라 금순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시상은 가수 안다성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세어라 금순아상 참가번호 10번 루지안님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상태 받아주시고요. 네, 안다성님. 네. 자, 비록 본선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만 대리 축하를 드려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내일 본선에서도 함께 노래하며 춤추니까요. 그러면 네, 자 이번에는 비 내리는 고모령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한국영화인원로의 이사장님이신 이혜룡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비 내리는 고모령상 참가번호 1번 허관행.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네, 무대에 올라서 열심히 나해 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팀이 항상 긴장을 많이 하죠. 그렇죠. 가장 떨리는 무대죠, 첫 번째 팀이.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선 진출자 두 번째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12회 현인가요제 본선에 진출할 두 번째 팀! 좋으시겠어요. 참가번호 5번 정다운!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코러스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군요. 네, 오늘 상을 받지는 못하지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네. 자, 그럼 이제 세 팀 시상입니다. 먼저 고향말리상. 네, 시상은 실버 ITV 회장님이신 엄록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자리해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향말리상 참가번호 3번 최정인.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상태 받아주시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럭키 서울상. 시상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요창작협회장님이신 김상욱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작곡, 작사 편곡하신 그런 팀들이 함께하는 네. 가요창작협회입니다. 네. 자, 럭키 서울상 참가번호 4번 김초와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 받아주시고요. 네, 여러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저희 참가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야곡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시상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연기협회장님이신 김소웅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연기는 말 그대로 코미디 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 이제 단체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서울야곡상 5인조 혼성밴드
15번입니다. 솔닭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밴드팀이 이렇게 나와서 오늘 상을 함께 같이 타니까 그 기쁨도 또 몇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김성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네. 제12회 현인가요제 본선 진출자 이제 세 번째 팀을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선 진출자 세 번째 팀입니다. 아, 제가 떨리는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참가번호 9번 서양주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러스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도의 향불상 시상입니다. 네, 시상에는 한국연희예술인총연합회 부의사장님이신 유방인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국 약 120개 시군 시의회를 대표해서 네. 부의사장을 맡고 있는 유방인님이 네, 시상하시겠습니다. 네. 인도의 향불상 참가번호 2번 핑퐁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레스로 노래를 했었죠?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꿈이여 다시 한번 상 시상입니다. 네, 시상은 한국연희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장님이신 오영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꿈이여 다시 한번 상 참가번호 13번 배수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상표 받아주시고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네,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정삼맥상 시상입니다. 네, 시상은 한국연희예술인총연합회 무용협회장님이신 박연숙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상하겠습니다. 애정산맥상 참가번호 14번 박슬기 밴드.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밴드팀이네요. 네, 두 팀이 15개 팀에 이제 합류를 했었는데 네네. 안타깝게도 본선에 진출은 못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제12회 현인가요제 본선 진출자 네 번째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제12회 현인가요제 본선에 진출할 네 번째 팀 발표해 주시죠. 참가번호 8번 구수경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코러스톡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제 한 팀 남았군요. 네, 네, 마지막 한 팀 남았습니다. 제12회 현인가요제 전야제, 자, 호명되지 않는 두 팀이 참가자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두 팀, 네. 두 팀 앞으로, 네. 네, 호명되지 않은 두 팀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누구보다 더 떨리실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시상의 이름을 불리는 참가자는 전우야 잘자라 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네. 이름이 불리지 않는 팀은 마지막 본선 진출자가 되겠습니다. 발표할 시상은 전우야 잘자라 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은 정말 현인가요제를 위해 발벗고 뛰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연희예술인총연합회 현인가요제 부산지회장님이신 김무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상을 받는 팀은 안타깝게 본선에 올라갈 수가 없고요. 네. 여기서 상을 받지 않고 떨어지신 분은 본선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네. 네. 자,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본선 진출자는 잠시 하겠습니다. 전우야 잘자라상 참가번호 네. 11번 강김민서.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본선 진출자는 참가번호 6번 이진 씨로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섯 개 팀이 이제 가려졌어요. 자, 수상자를 축하드리고요. 다섯 팀의 본선 진출자들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현인가요제 본선에서 만날 얼굴들입니다. 오늘 수상한 수상자들 정말 당신들의 뜨거운 열정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다섯 팀의 본선 진출자는 본선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제12회 현인가요제 전야제 경선 및 축하 공연 저희는 끝으로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합창의 무대
들으면서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향기 씨 수고하셨어요. 네, 박남춘 씨 역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